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무가 커지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머리가 좋아지는 생리TV 퀴즈. 자, 시작합니다. 생리TV 한 개를 움직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 단, 부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7을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생리TV 한 개를 움직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 단, 부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성냥개비로 나눗셈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성냥개비 한 개를 움직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 단, 등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이죠. 성냥개비 한 개를 움직여 방정식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세요. 단, 등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멀리 있으면 떠올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도형 문제입니다. 성냥개비를 최소한으로 움직여 정사각형 한 개를 만들어주세요. 단, 성냥개비를 구부리거나 부러뜨릴 수 없답니다. 혹시 두 개를 움직였나요? 이렇게 한 개를 살짝 들어 올리면 정사각형이 짜잔! 넓이가 8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다섯 개를 움직여 넓이를 4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넓이가 2인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럼 남은 부분은 6이 되겠죠? 이렇게 접어서 2인 삼각형을 빼주면 넓이를 4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을 성냥개비 5개를 이용하여 똑같은 모양으로 3등분 해주세요. 의외로 처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전편에 다루지 못했던 좋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제 접근법을 가져왔답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력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